자, 오늘 말씀은요,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있은 다음에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 성이 있는 헬라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1절,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쭉 거쳐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전도했던 곳들을 한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 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체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 관리한다고 해. 영혼 구원을 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관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전도의 상급이 하늘에 가면 크다라는 것,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성숙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전도를 한 뒤에 우리가 정말 시간만 나면 그들을 돌아봐주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는 관리의 이 신앙적인 동역자들이 돼야 돼. 전도는 그냥 씨 뿌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 관리와 돌봄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과거에는 물건 팔면 그냥 팔고 나서 사간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반드시 AS를 해야 돼요. 자동차를 사든 전자제품을 사든 뭐가 불편함이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뭐 물건을 시켰을 때 어딜 다녀오면 반드시 그런 체크가 들어와요. 고객님, 저희 매장을 다녀가셨는데 이러이런 물건을 구입하셨는데 혹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혹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 일은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게. 이런 전화들이, 이런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그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1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고객님께서 1년 전에 저희 회사에 물건을 구입해 주셨는데 1년이 지났군요. 혹시 1년 동안 쓰면서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1년이 지나서도 그것들을 관리해주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요. 하물며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 그냥 나는 이 사람 이제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교회 등록시켰으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1차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많이 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게 하는 전도 시스템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정말 인도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은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가, 이 성숙함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잘 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세심한 목회와 전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은 헬라에서 석 달 동안을 머물면서 자기가 과거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봐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다가 배를 타고 이제 다음 전도할 선교지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전도지가 방문할 곳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배를 타고 원래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중간에 공격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계획하는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하면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미리 알게 돼요. 누군가가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 배 타고 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수리아를 배 타고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삥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돼. 어떤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느냐? 핍박을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걸 미리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위기를 사전에 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미리미리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바람하고 맞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엎드리면 바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나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싸, 내가 한번 바람과 맞서보겠다, 그리고 끝까지 바람과 맞서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게 꼭 세상 바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바람, 실패의 바람, 또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음모하고 나를 미워하는 뭐 그런 관계의 바람, 여러 그런 우리가 세상 살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바람들이 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 겸손히 엎드려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이 바람을 이겨보려고 하고,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하고, 이 실패를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납작 엎드려서 그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 이걸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알게 되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한테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핍박이 올 것을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핍박이 올 것을 알았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맞서지 않습니다.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쓸데없이 부딪혀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핍박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핍박 계획 사실이 알려지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롭게 피하라고,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원래 배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을 육지로 돌아가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집안에 우환 있으십니까? 배 타고 가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육지로 돌아가려면 시간도 에너지도 많은 것을 허비해야 돼요. 그러나 부딪히지 않고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돌아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빠른 길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돌아가게 하세요. 남들은 1년에 이만큼 돈을 벌고, 남들은 1년 안에 내 자식들이 이만큼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정, 내 자식, 내 인생, 우리의 사업 속에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 몇 년씩 남들보다 늦게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 왜 남들은 이렇게 빨리 가게 하시고 금방 열매 있게 하시고 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도 천천히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빨리 가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빨리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위험하고 큰 어려움이 생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는 슉 하고 달려가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내느냐, 몇 킬로로 달리냐, 그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좋은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훅 달리다가도 급박한 상황에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그 제동 장치가 딱
걸릴 수 있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혼자 그 어려운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동행하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가면 힘든 거예요. 혼자 가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있고 말벗이 되어주고 내 편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동행자가 있으면 사람이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는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 가운데 시험도 들 수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뭐 거기서 어떤 불편한 일들도 당연히 생기죠. 그러나 그런 피해 사항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게 많아요. 교회에서 솔직히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될 확률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랑을 주고 위로받고 격려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교회는 후자가 훨씬 많아요. 한 100번 정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인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장례가 나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오히려 한 가족들도 하지 못하는, 자기 같은 피를 타고 난 그 혈연 가족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과 돌봄과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게 교회예요. 근데 한 100번쯤 한 번, 100번 정도 잘하다가 한 번쯤 어떻게 좀 이렇게 섭섭할 수 있고 시험이 들 수 있어. 그건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겠다, 이거는 밖에 나가서 저 먼지가 많고 공기가 오염되었으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숨 안 쉬겠다 이러고 집에만 앉아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많은 지체들을 세워주는 관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동행자들과 함께 그가 힘들지 않게 자기의 다음 목적지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자, 드로아라는 곳에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떡을 뗐다는 건 뭘까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은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성찬식은 따로 이렇게 성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배 중에 한 부분, 한 순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부분의 예식을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첫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이미 벌써 지금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있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에 주일날 우리가 집회를 모이는 것처럼 이미 이 2000년 전 사도시대에 지금의 주일 예배를 이때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주간, 그 주간,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 이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주일을 언제 지켜요?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토요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 여러분 들어봤죠? 안식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그 주일을 토요일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교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주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 토요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개신교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거지. 원래 성경대로 믿는 건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래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번 느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안식일처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는 우리가 주일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님의 날인 주일의 예배의 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은 부인하고 오직 구약의 모세의 율법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유대교인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신약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그런 안식교 같은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왜 너희들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토요일로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질문하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활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 이게 주일 예배예요. 과거에 유대교의 올무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주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설교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늦은 시간까지, 내일 가야 되니까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말씀을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넘어서 밤중까지,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층에 다 앉을 수 없으니까 위층에 다락까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모인 사람들은 껌껌하니까 할 수 없이 껌껌한 그 다락에서 등불을 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푹신한 의자도 아니에요. 그 불편한 불빛도 없고 깜깜한데 2층, 3층 다락까지 올라가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은혜스러운 건 말씀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열정, 듣는 사람들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대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막 저 한월산 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에 가서 막 설교 말씀 들었을 때 그때 설교가 지금의 목사님들보다 월등히 설교가 좋아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저도 옛날에 다 가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구수하고 만담식의 설교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목사님들의 수준을 그분들이 뛰어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의 목사님들이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설교도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설교의 질은 훨씬 더 지금 목사님들이 높아졌어요. 물론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전하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것은 목회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목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듣고자 하는 사모함,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지금 이 성도들 보세요. 밤이 늦도록 불빛도 없고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늦은 시간까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턱 부려 앉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아서 이렇게 늦은 밤에 왔지만 야 정말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이 말씀에 취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꼭 여러분 평생 해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모로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에요. 아는 게 많다고 그 아는 걸 다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 게 많은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박식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변가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없었어요. 소위 물변가죠. 물변가. 왜 이렇게 논리적이게 말은 잘하는데 재미있게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수님들 같은 분이 그런 분들. 여러분 교수님들 설교를 들으면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해서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하품하고 왜 그럴까요? 그 기가 막힌 수준에 재미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TV 보면 재미있는 걸 보지 심각한 프로를 잘 안 보잖아요. 무슨 시사 프로그램, 무슨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다 이게 뻔한 얘기인데 그런 게 재미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거 사람들이 막 응? 몰입하는 거예요. 왕관의 식구들. 사도 바울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나 훌륭한 설교가고 신학자인데 재미가 없었어, 재미가. 그러니까 설교가 딱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밤이 깊어지니까 그 중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있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점점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그 집회 장소에 큰 시험거리 하나가 생겨요. 아,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창가에 밀려가지고 걸터 앉은 거예요.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원래 뭐 기차에 이렇게 문간에 서가지고 폼 잡고 그러잖아요. 의자 안 앉고 꼭 그게 멋있는 줄 알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의자도 이렇게 앉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 앉고 그게 젊은이의 어떤 상징이죠. 아, 유두구라는 청년이 아, 자기는 젊으니까 남들 앞에 뭐 좀 과시하고 싶었는지 자리가 없었는지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사도 바울 설교는 재미없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늦은 밤 점점 졸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윽 하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회 도중에 부흥의 도중에 사람이 죽었어. 야, 나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도중에 누가 죽은 사람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갑자기 설교하는 누가 갑자기 이러고 그러면은 꼭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교인들 그 무슨 은혜 받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집회 장소가. 사도 바울 말씀을 중단하고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가고 막 가족들은 와서 울고불고 난리 나고 소리치고 아수장이 됐겠죠. 지금까지 은혜 받은 거 다 소용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게 뭐 중요해. 사람이 죽었는데 집회 도중에 말씀 듣다가 사람이 지금 떨어져서 죽었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걱정하면서 웅성웅성거리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말씀 듣다가 예배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걱정을 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청년이 떨어져서 죽어 있는 그 시신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주위에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그의 시신을 몸으로 안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사들이 와서 또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젊은이의 눈을 뒤집어 보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고 맥을 짚어봤는데 이미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뇌진탕으로 죽었겠죠. 이 청년이 죽었다고 사람들은 이미 의학적인 판결을 다 내렸어요. 그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심장도 소리도 들어보고 눈도 까집어 보고 이 맥도 짚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단언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청년을 다 끌어안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귓가에는 이 죽은 청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죽은 거예요.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귀로 들어보니까 이 죽은 청년이 생명의 박동 소리가 믿음으로는 들리는 거예요. 육신의 귀에는 죽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아직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들으면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을 때 죽은 것도 사는 것처럼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육신 눈으로 보느냐 이성으로 보느냐 세상으로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많은 죄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보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으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게 믿음을 갖는 사람. 오늘 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밤이 되시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믿음으로 생기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말하고 싸우면 믿음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은혜 받았던 것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청년을 안고 있다가 믿음으로 선언했더니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지금 거기에는 많은 의사와 많은 전문가와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 있지만 이 죽은 청년에게서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바울만이 믿음으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지식으로 이기고 세상의 권력으로 이기고 세상의 지혜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이 다 죽었다고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바울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처럼 자기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이 청년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청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 거예요. 작년에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단한 활약을 벌렸던 유현진 선수. 첫 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가까이서 도와주는 그 유현진 선수의 통역사가 있어요. 마틴 김이라고 하는 그 한국 사람인데 유현진 선수의 통역사인데 1년 동안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그 생활하는 걸 다 통역해주면서 본 거예요. 근데 이 마틴 김이 뭐라고 하느냐. 유현진 선수가 성공했던 비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유 선수는 매우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잘 안 되거나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못해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고 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내일 잘 될 거야. 아주 특유의 낙천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유현진 선수를 낯선 땅에서 그 서양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게 만드는 장점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긍정과 세상적인 적극적인 마음도 성공하는데 믿음으로 긍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길 바라고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언어와 긍정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그 사도 바울과 거기 모인 만 교인들에게 이 유두구라는 청년을 살려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일들과 시험거리들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도우심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고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응? 교회는 혼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너 한 주간 너 이런 죄 졌고 너 나쁜 놈이고 놈만 있는 건 아니죠. 너는 뭐 어떻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혼내고 질책하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려고.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얼마나 공고했냐. 얼마나 네가 애썼냐. 너 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남 뒤통수 까고 응? 남 욕하고 너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하시는 하나님. 목회해보면요. 진짜 위로의 하나님이 없었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결국 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 좋은 분들의 위로, 아예 목사님 힘내세요. 아예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어? 그 얘기도 물론 힘이 되지만요.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못 받는 사람은요 목회도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오늘도 위로의 손길, 그 손길을 경험하고.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처지와 내 형편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니까 그게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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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어머니들이
이 찬송 한 그냥 가사도 없어.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단어 가지고 주구장창 30분을 아시지요, 아시. 그런데도 은혜가 다 돼. 왜? 위로가 되니까 그거예요. 위로가 되니까. 옛날 우리 못 살 때 우리 어머니들이 그저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에 그 마룻바닥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다 뭐냐? 위로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많이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밤 우리 모두 그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를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담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다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허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